과학과 질서의 상호 존중과 믿음으로 인간의 본질과 소명을 실천하는 원활한 전통을 가져야 했다. 그러나 급속한 물질적 발전과 불분명한 생사정의 도입으로 생명정시와 인간성 고자의 사회적 등리 현상이 나타났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결과로 우리 사회는 새롭게 등장한 신오정에 의하여 크게 위협받고 있다. 둘, 정말 프로필이 사라지고 문을 모르는 불의의 적. 둘, 아이를 낳지 않고 돌보지 않을 물통의 적. 셋, 내 몸이라고 마음대로 다져내버리는 불의의 적. 자,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을 지켜야 하는 물질의 적. 오, 지식만이 우선이라고 인성을 도외시하는 불의의 적. 대대 속에 사람 홀로 사는 건대와 아니면 시간 속에서 영원함을 제한하는 존재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하여야 하며 사람은 사람으로 여기니 자연을 이시다. 따라서 부모와 자신은 처명이며 자연을 이루는 기본 질서이다. 서로 공존하고 돌봄으로써 지나친 타협과 이유의 인간 사회 행위를 지향해야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인재와 생명의 자기가 가족단위 가족 공동체에 있던 학생 경계에게는 일이 개인으로 개인에게는 약한 모양과 질서 모두로부터 보호를 요구하는 전미 한국 시대적 상으로와 한 사람이 한 세대가 갖고 가족이 있는 정도가 지나치다. 이러한 점에 있어 이 시대의 모든 상황은 개인과 가족, 가족과 지역사회 지역사회와 국가와 같이 참여하는 이 행동 모두의 능동적 실천이 이루어진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인식을 발전하는 이 모든 사회와 사업을 드러낸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하나, 저 정신이 현대 경시대를 치우치는 본질적 가치를 선언한다. 하나, 저 정신이 양극화 세대 간 이념의 갈등을 해소하는 문화적 가치를 선언한다. 하나, 저 생각, 저 실천, 저 활동과 운동으로 인간성을 구축과 사회적 동질성을 실천한다. 하나, 저 문화가 세계적 정신문화로서 인류의 공헌할 수 있도록 개성 발전시킨다. 저 정원학교 대장님께서 입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정원학교 화실 장기홍 회장님, 예. 그 다음에 오기신규도 회장님, 예. 10개의 빈곤 회장님, 10개의 이은혜 회장님, 이 회장님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드립니다. 다음에는 고서산문 내용과 고지문 설명과 부모님 식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치게 해드립니다. 우리 회장님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 회장님들의 선언문을 낭독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작년 3월 8일 날 그 강화문에 갔어. 전 국민을 향해 우리가 부르짖었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노동이 157개월째 오늘 맞이했는데 아마 하늘에서는 우리를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장마철 어제까지도 비가 와가지고 오늘 비를 맞고 우리가 이 노동을 할 순간이었는데 다행히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오늘 그늘과 비도 오지 않는 이 좋은 날씨를 기록합니다. 우리 모두의 부모님을 위해서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효운동의 발생지인 입곡 부산에서 전국으로 경기도 인천, 대전, 서울, 대구, 창원, 부산, 효사관학교 등으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효행 장려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전국에 전파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인천에서, 대전에서, 서울에서, 대구에서 이 효운동을 같이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우리 부산 효사관학교를 찾아와서 효생각 시민운동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나고 있는 것인지를 10년 전부터 점수를 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 한 번도 이 효운동을 꾸준히 해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창원과 부산에서는 아예 효사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3개월간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우고 아예 우리처럼 지방에서도 효운동을 할 것처럼 해서 효사관학교까지 차려주었지만 딱 한 번 부산 행정대표까지 맡겨서 효운동 1회 한 번 하고 나서는 더 이상 지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오신 분은 경상남도에 협의를 시킨다고 해서 부산에서 공부를 만들어가지고 경상남도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잠시 효교육을 시키신 분 우리처럼 지금까지 효교육을 꾸준히 시키지 않고 그래서 잠시 이력에 다 부르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효운동을 지금도 이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고 왜 하늘에서 구름을 넣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다른 데서는 우리 효 운동을 피해서 하고 싶었지만은 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왜 지금까지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진실된 효 마음이 이 효 운동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효 운동을 13년 동안 꾸준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보살펴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진실된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안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효운동한 분들의 한결같은 이 진실된 효마음은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이 아마 그 영혼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구름을 주셨고 그 영혼이 하늘에서 비를 막아주셨고 그 영혼이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백태의 근본인 효정신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행진을 하신 이 사망운동입니다. 이 사망운동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지금 우리 바른의식 찾기 공부관들께서 건너문에서 하고 있던 법규로 정해진 아주 사소한 간단한 우측통을 못하라도 지켜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보행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의식으로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행을 5천년 동안 우리는 보행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통일했지만 2000년도부터는 오른쪽을 사용하는 한글 문화에서는 우측통이 필요하다. 연령동에서 우측에서는 좌측에서 것보다는 차가 먼저 쓰인다. 그리고 일본의 단지에 좌측통행을 고쳐서 2001년도부터 우리는 우측통행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5000년 동안 이 보행문화를 한 번도 우리가 실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 근본이 서로를 통한 우리의 효도가 믿고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도에서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우측통행을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운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만약에 우측통행을 하는 의식을 가졌다면 내려서 사태는 불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만약에 우측통행을 하는 의식을 가졌다면 세월호 참사는 불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만약에 우측통행을 할 수 있는 의식을 가장 간단한 것을 우리는 하셨다면 삼풍백화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우측통행을 할 수 있는 의식을 가졌다면 성수대교는 붕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간단한 우측통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당해왔습니다. 인정하세요. 인정합니다. 단일 합방도 그리고 군항도에서 예전 시절 때 알바벗고 상당해서 고생한 우리의 선수들도 우리는 우측통행을 하는 간단한 의식을 우리는 다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낳은 우리의 어린 자식들 그리고 후손들이 선진국민이라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우측통행부터라도 하나를 우리가 고치는 의식을 가진다면 우리는 앞으로 제2의 임진왜란, 제2의 한일학방, 제2의 메르스 사태, 제2의 삼풍백화점, 제2의 성수대교 국회 같은 것들은 의상 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한 마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우측통행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교통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우측통행을 만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가장 어리석은을 한 가지 했다는 것을 꼭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모두가 우측통행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행동은 지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잠시만 제가 말을 안 쓰는 제가 심리한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5기생이 지금 연수를 이제 오늘로서 끝나고 8월 첫 주, 둘째 주에 영광도서 4층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7월 20일부터 국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을 시행합니다. 대한민국 전 곳에 다 합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각 교육청으로 통해가지고 학교에 다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저번에 교행장려법이 시행되고 2008년도 제일 먼저 초사관학교를 우리가 중국에서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최초로 뭘 하느냐 하면 영광도서 4층 8월 첫째 주 늦은 주제 인성교육 이런 캠프를 실시합니다. 이 캠프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 하나씩 드릴 테니까 요거 가져가셔가지고 주위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지인들 있으면 나눠줘서 8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지금 많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청합니다. 자기 학교에서 가장 말 듣지 않는 의사를 데리고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여러분들도
주위에 손자 손녀나 주위 지인들한테 이것을 갖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8월 첫째 주 둘째 주 저희들이 여름방학 초인성 캠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께서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뒷장에는 15기 이제 9월달부터 여러분들 후배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5기생들이 올라가지는 모르는 일이 없도록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15기생들을 홍보를 해서 다 같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김축통이 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시고 기도하지 기도의 마지막 우리 본인에게 영광의 큰 방송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범시민 의식개혁 1호관이 바른 찾기 개념은 낭독을 박국규 팀장을 하시는 큰 방송에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마지막에 하나 해가지고 바른 의식하고 여러분은 바른 의식 그만 이제 설정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범시민 의식 개혁 7가지 바른 의식 되찾기 결의 하나, 부모와 자식을 생각하듯 상대방 입장도 고려하는 바른 의식. 둘, 자식이 부모님을 생각하듯 상대방 마음도 존중하는 바른 의식. 셋, 나밖에 모르는 생각에서 상대방도 인정해주는 바른 의식. 넷, 사촌이 눈을 사면 기쁜 마음으로서 축하해주는 바른 의식. 다섯, 외형과 끝길보다 내면과 속을 먼저 생각하는 바른 의식. 여섯,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과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바른 의식. 부모님의 기복, 부모님의 고마움을 아는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생활에 바른 의식.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구호제창을 마치고 기부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보증명 이야기입니다. 보증비 이야! 자, 보증비 이야! 불을 참아줘! 불을 참아줘! 참아줘! 불을 참아줘! 불을 참아줘! 불을 실질하자! 불을 실질하자! 불을 실질하자! 이상으로 이부를 마치고 다음 행동실에 함께 한번 드립니다. 오늘 14기 발표하실 13명만 지금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14기 올해 발표하실 분만 가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가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 행진은 아까 전에 우리 연습했던 걸 그대로 한번 하자. 정말 볼 힘들어. 아까 우리 연습한 지금 15분 동안 예? 아까 그대로 학생이 제일 앞에 서고 이대로 반대방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우측부터 해야 돼, 우측으로. 네, 우측으로. 네.